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 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신 것처럼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를 해드리는 안경사입니다. 시력의 종류는 참 많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로는 근시, 난시, 원시 이런 시력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력 종류 중엔 처음에는 사물이 글씨가 또렷하게 잘 보이지만 조금만 응시하고 있다 보면은 흐려지는 시력도 있고 번져 보는 시력도 있고 이중으로 글씨가 겹쳐 보이는 시력도 있고 시야가 하얗고 뿌옇게 보이는 시력, 빛번짐이나 눈부심이 많은 시력 등등등이 있어요. 오늘은 교정시력이 낮은 약시시력, 약시시력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신체가 아주 건장한 훈남 고객님이 저희 안경원에 방문 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셨는데 선천적인 약시가 있어서 평생 동안 잘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매우 많게 생활을 해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많은 안과들, 안경원들 가봤지만은 안과에서는 시력 검사를, 눈 검사를 쭉 해봐도 시력 개선 여지는 없습니다. 안경원에 가봤지만 안경을 맞춰봐도 더 잘 보이는 일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오랜 동안 많은 고객님들과 시력 상담을 하고 안경을 맞춰 드리면서 시력 개선을 드리고 있는데요. 약시 시력의 불편한 상황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적은 분도 계시고 많은 분도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약시라는 시력 안에도 다양한 시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력 검사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밀 시력 검사와 또 시력 분석, 그리고 눈 초점을 측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최적의 시야를 선명함을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토요일 날 오셨던 고객님의 그 시력을 끌어내는 데는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어요. 눈 안에 이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넓게 되면은 수월하게 시력 교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통로가 좁고 각도가 양쪽이 다르게 되면 그 방향과 빛의 길을 찾아내는데 약간 애를 먹기도 하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전 시력 0.1에서 안경 규정을 통해서 0.4에서 약 0.5까지 시야를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시력에서는 0.1에서 0.45 뭐 이 정도면 뭐 약간 밝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시 시력에서 0.1에서 0.45까지의 시력 개선은 마치 안개가 걷어진 신세계를 보는 그런 느낌과 유사합니다. 고객님이 처음에 방문 주셨을 때는 기대 반, 걱정 반의 얼굴과 목소리셨는데 그 맑고 깨끗한 시야를 보는 순간 얼굴은 마치 밝은 대낮처럼 밝아지고 목소리는 매우 들뜬 목소리셨어요. 기분이 고객님도 좋고 저희도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시야가 선명하고 밝아졌다는 것은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에 더 신중하고 더 정밀하게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력적인 불편 또는 안 질환 때문에 또는 아까 그 고객님처럼 약시 시력 때문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개선을 원하기 위해서 여러 안과를 가봤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는 결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참으로 이제 기운이 빠지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리고 또 번지고 잘 보이지 않는 약시시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맑게 볼 수 있는 영역,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좁은 길 또는 그 각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밀한 광학 렌즈들이 생산되고 있고 측정 기계도 또 눈초점 측정하는 방식도 예전과 같지 않아져서 아주 좁은 길을 하더라도 그 빛의 길을 찾아내어서 선명하고 더 맑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넓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밝고 잘 보이는 시야, 여기에다가 눈부심을 줄이거나 또는 화면을 봐야 될 경우 스마트폰을 오랜 동안 봐야 될 경우에는 시력보호 기능을 추가한 안경을 통해서 눈 편한 시야를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도를 추천드리고 또 안내를 드리고 체험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시 시력으로 인해서 교정 시력이 잘 나오지 않고 일상생활이 너무 뿌옇고 흐려서 답답하신 경우가 있나요? 또는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으시다면 보다 정밀한 시력 체크를 통해서 시력 분석을 통해서 더 맑고 깨끗한 시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안경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시 교정을 위한 시력 교정 방식에는 정밀한 시력 측정 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 동공 초점 한가운데 그 중에 센터를 체크하고 눈 주변에서도 빛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정밀하게 체크하여서 다양한 기준에서 시력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또 개선드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눈 안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사람마다 다르고 빛 번지는 정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안경사가 제안을 하고 또 시력적인 특성은 어떤지를 또 알려드리면서 시력 보호 방식을 함께 추가하여서 눈 찡그림을 덜하고 더 맑고 깨끗한 시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주간 시야와 야간 시야의 시력 변화 그리고 실제 시력적으로 어떻게 눈이 보이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도 일단 알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